안녕하십니까. 농경사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여주 출신 서광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복도시 희망 여주시와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여주의 4개 영상을 보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여주시는 애민정신의 세종대왕 영릉과 국골 정책을 펼친 효정임금 영릉이 자리잡아 있고 아름다운 남한강변을 따라 천연석찰 칠흑사가 있으며 외교 전략가의 명장 소희장군의 묘와 기운의 명성황후 생가가 있는 수많은 역사 문화 유적지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또한 백리가 넘는 남한강이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를 거쳐 양평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덕분에 밥맛 좋은 대한민국 국민의 1%만 먹을 수 있는 진상미, 군사라기 참외, 고구마와 가지 등 전국 최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천년 전통의 고대의 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정비개혁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인해 지역별 소멸위험 지수가 경기도에서 네 번째입니다. 앞으로 30년 내 없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이 되고 있는 수려한 남한강으로 인해 여주시에는 유망경이나 4년제 대학 등과 같이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할 시설은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주시가 가진 빼어난 자연 경관이 오히려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모순적인 상황이 여주시가 처한 현실입니다. 최근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구성에 삼성은 300조 원, SK는 120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57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여주시는 무슨 이득이 있냐고 시민의 언성이 자자합니다. 2027년을 다양한 목표로 하고 있는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사업이 완공되면 용인시에는 연간 1조 원 이상, 2010년 연간 3천억 원이 넘는 지방세 수입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여주시에 돌아오는 이득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와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민관 역량을 결집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발상 전략에서 전력, 용수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산간 위치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 조정 교부금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와 상생 방을 위해 용기도의 역할이 압축한데 김동연 지사님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또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해당 시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 보조율에 4등 보조율을 가산하여 산출된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님, 재정 사립도가 낮은 여주시를 포함한 12개 시군에 대해 4등 보조율을 제대로 적용한 적이 있는지요? 어제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양평의 이혜원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안이냐 대안이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도지사님은 원안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소속한 농정해양이 일명 농정당의 캐치프레이즈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셔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좀 더 신중하게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여주시에도 이천시와 화장장 문제, 알려마루 여주도성, 자영농가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지원 등 현안 사항이 많습니다. 도지사님, 여주의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사특구 여주시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황금 들녘의 들판에서 기름진 진상미 밥과 가남 연대리 연민약주를 마시며 도지사님이 추구하시는 삼농정책의 실현을 위해 여주시로 찾아갑니다. 세종대왕 경감선 전철을 타고 여주시에 오신다면 더욱 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GTX-D 노선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등병의 편지를 쓴 김현성 작곡가의
전철을 타고 여주로 가보자. 여주시 로고성을 들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철을 타고 여주로 가보자.